2009년 12월 28일 엄마 아빠한테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는데 반짝거리는 호기심을 길게 잡았다고 하셨다. 2018년 4월 20일 25살의 내가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지금의 내가 열심히 바쁘자. 2018년 8월 25일 토요일 비운다가 뮤지션 리그에서 1위를 했다. 고마워 내 19아. 좋은 마음으로 노래 만들고 멋진 사람을 꿈꾸자. 잘 부탁해 배가야. 저한테 음악은 아이인 것 같아요. 아이처럼 순수한 첫 감정들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가로등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둠 속에서 이제 밝게 빛나는 곳으로 가려고 하고 저도 가야만 하고 그래서 가로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 노래를 들어주시는 거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나이에 일기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추억의 노래를 계속해서 만들고 싶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. 봄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떼창 소리를 전곡을 다 들은 후에 그리고 그렇게 멋있게 은퇴를 하고 싶습니다. 배가라는 뜻은요, 흰 백, 아야 짜 써서 흰 박고처럼 깨끗하고 순수하게 널리 퍼져라 라는 제 활동명을 지었습니다. 음악을 제외한 배가의 취미생활은 손빨래하기, 다리미기, 민속촌에서 미숫가루 마시고. 전 되게 음악이 없으면 분량이 없는 사람입니다. 친구야 라는 곡이 있는데요. 제가 곡을 잘 써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게 방황이 돼서 6개월 동안 곡을 못 썼어요. 김광석 선생님 노래를 새벽에 듣다가 펑펑 울면서 허공에 빌었어요. 쓰게 해달라고.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곡이 나왔고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. 배가라는 의미가 흰 백에 아이 아자를 써요, 한자를. 그래서 아이 아를 조금 강조를 하고 싶어서 저의 어린 시절의 사진을 그때 클립으로 보여드렸었습니다. 7살 때 엄마 아빠가 이제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셨어요. 근데 그때 TV 광고에 내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아씨 광고가 나왔었는데 피아노 배워보겠다고 했고 그 첫 선택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가지고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. 제 나이인 것 같아요. 왜냐면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네, 음악만큼 소중한 것 같아요.